이번엔 백제의 역사가 남아있는 왕궁리 유적에 왔습니다. 이곳은 무왕 때 세워진 궁궐터로 당시의 왕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람! 야,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시간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바로 백제 역사 유적지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아,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유적지 곳곳에는 백제 왕궁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흔적을 따라 걸으며 백제 왕궁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탑을 보고 네. 사찰터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시작한 발굴 조사가 네. 복합 유적인 거예요. 아. 처음에는 왕궁으로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다가 무왕 사후에 네. 이제 첫 탑과 함께 일부 공간을 사찰 공간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왕궁 유적, 뭐 어떤 유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익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네네. 그러면 아주 순도가 좋은 금으로 만든 멋진 장신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들을 보면 당시 백제가 얼마나 찬란하고 화려했는지 그 참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뭐 일부는 발굴 중이신 거예요? 저쪽 서쪽 담장 가까운 쪽으로 네. 일부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뿐 아니라 백제 왕도의 문화와 왕궁의 형태까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궁리 유적 탐방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익산의 대표 명소 미륵사지입니다. 아이고. 와, 이거는 마당에 둘 수가 없는 그런 크기의 탑이네. 너무 크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입이 떡 벌어지는 이 탑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오! 쌍둥이인가? 응? 이게 쌍둥이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쌍둥이가 아니고요. 네, 네. 저쪽 탑은 92년도에 복원해서 세워놓은 탑이에요. 두 석탑의 모양이 비슷한 이유는 동탑이 서탑의 형상을 본떠서 복원됐기 때문입니다. 동양 최대죠? 예, 그럼요. 동양 최대의 석탑. 그리고 최고의 석탑, 가장 오래된 석탑. 이야. 네.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기원, 네. 초기탑의 모습이 가불식 짜맞춤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돌을 네. 깎아서 끼워 맞춘 거예요. 독특한 건축 기법이 돋보이는 이 미륵사지 석탑은 일제 강점기 때 천둥 번개로 인해 일부가 소실됐었는데요. 이후 20년에 거친 복원 작업을 통해 아름다운 석탑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제 무왕 때 네. 세워진 탑이라는 게 탑을 해체하면서 밝혀졌어요. 네. 가운데 기둥돌 한번 보세요. 가운데 중심 하나 있더라고요. 네. 심주석이라는 기둥돌이에요. 그 심주석 안에 모셔놓은 거예요. 사리장엄을. 사리장엄구는 백제의 국교였던 불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물인데요. 사리가 나오는 분들은 보통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죠. 고뇌와 역경 속에 인생을 겪어내신 분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리인데다가. 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많이 참고 있어서 힘들어요. 엄청...